네, 3월 8일 금요일 김희철의 성동 카페. 안녕하세요, DJ 김희철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추위가 다 갔습니다. 며칠 전에 또 경칩이었죠. 봄을 알리는 경칩이었는데, 여러분들의 또 올 봄, 또 올 한 해 계획은 어떤지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첫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H.O.T의 데뷔곡이죠. 전사의 후회. 지켜버려 했어. 나 지금 밟았어. 하나도 돈도 다 삭았어.
자, 3월 8일 김희철의 성동카페 처음 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일단 가장 궁금해하시는 제 모자, 이 모자에 대한 많은 글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 모자는 제가 그 하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람머스라는 캐릭터의 모자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징그러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온통 박혀있는데 굉장히 지금 답답합니다. 모자가 무거워요. 안 그래도 머리가 커서 머리도 무거운데 모자까지 쓰니까 더 무겁습니다. 아, 여기 와있네요. 레이나 짱님께서, 아, 제가 아는 그 레이나 같은데, 람머스 모자가 무지 귀여워요. 뽀잉뽀잉뽀잉뽀잉. 람 본방수하러 왔다고 같이 놀자고 하고 있는데, 아, 이분 혼자 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지인인 것 같은데 그냥 혼자 노세요. 자, 계속해서 이녀공주님께서, 날씨 풀려도 조심해야 돼요. 날씨 풀려도 안심할 수 없어요. 황사 때문에 밖에 안 나가는 게 좋대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황사가 또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특히 밖에서 많이 계시는 분들은 항상 이 마스크를 지참해 주시고, 또 손 깨끗이 씻고 얼굴 깨끗이 씻고 이 코 칙칙 항상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나야 라고, 오오 오늘 모자, 오빠 오늘 모자 멋짐, 하나 사고 싶네요. 무슨 캐릭터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방금 말한 그 게임, 요즘도 또 해외에서 대회가 한창입니다. 그 거기에 람머스라는 캐릭인데, 제가 이 구청 우리 성동카페 라디오로 올 때 고민을 합니다. 집에 모자가 이만큼이 있어요. 근데 오늘 사실 이 모자를 안 쓰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이 모자만큼 지금 임팩트 있는 게 이제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점차적으로 이 즐거운 여러분들께 또 파이팅을 드릴 수 있는 모자를 써야 되는데, 이제는 굉장히 노멀한 보통 모자밖에 남지 않아서 지금이 걱정이 큽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는 이제 모자를 계속 로테이션해서 돌려 쓰는 일이 또 생길 거예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또 방금 보내주신 이녀공주님께서, 오늘은 전사 컨셉? 오늘은 전사 컨셉이에요. 모자가 전사 같아요. 첫 곡이랑 어울리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어저께 제가 노래 선곡을 하루 전에 미리 해놓습니다. 하루 전에 해놓고 오늘 모자를 이렇게 골랐는데, 야, 또 이걸 보고 전사라고 해주시는 분이 있네요. 이게 요즘 캐릭터는 그 람머스인데, 혹시 약간 30-40대 분들은 어렸을 때 그 80년대 90년대 슈퍼마리오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왕이죠, 쿠파라고, 그 여러분들 먹는 쿠퍼 얘기 아니에요. 그 쿠파라고 거기에 나오는 그 친구 모습이랑도 굉장히 닮았어요. 거기서 그 왕 불을 뿜는 왕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민님께서, 희철 오빠 저 취직했어요. 오늘 쉬는 날 캐캐캐. 저 취직했어요. 집에서 30분밖에 안 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푸드 서비스 일하니까 너무 좋아요. 단점은 외식이기 때문에 일하는 스케줄이 랜덤이라는 게 함정. 스케줄이 랜덤이기 때문에 이제 오빠를 생방송으로 못 보내요. 한 달치 나온 스케줄을 보니까 금요일 쉬는 날이 없더라고요. 오빠 축하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그럼 우리 수민님은 오늘이 이렇게 또 자유롭게 보는 날이 오늘의 마지막일 수도 있나 본데, 일단 이 취직을 했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이 또 본인의 일에 충실해 하면서 또 놀고 즐기는 게 정말 멋쟁이가 아닐까요? 아, 여기 모자가 자꾸 계속해서, 아, 저도 이 사연을 보고 알았는데, 올라가용님께서, 제가 이제 8주년이 됐다고, 벌써 8년. 이번 주 수요일이 희오빠 데뷔 8주년이었네요. 아, 시간 진짜 빠르다. 조금 늦었지만 8주년 축하드려요. 아, 이분 또 뭔가 센스가 있네. 우리 들으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8년, 18년, 28년 쭉쭉쭉 함께해요. 아, 예. 올라가요님 알겠어요. 우리 올라가요님도 18년, 28년 우리 모두 이렇게 함께 쭉쭉 하길 바랄게요. 아, 저는 여기 와서 알았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사연을 보고 밖에서 형이 이제 PD님들이 데뷔한 지 8년이나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알았는데, 만약 제가 데뷔한 지 8년이 됐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노래 선곡을 어떤 저에 맞춰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에 맞춰서 제가 선곡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정말 이렇게 8년 동안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구청에서 우리 많은 구청 직원분들이 또 굉장히 같이 축하해 주셔서 또 굉장히 고맙습니다.
자, 밖에서 굉장히 우리 장 PD님이 정말 지나가는 말로 축하해 라고 또 이제 노래 한곡 듣자고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사연을 하나 더 읽고 노래 가보도록 할게요. 애청자 7님께서 노래 신청 하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보고 이 노래가 마음에 들어 구청에서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본 영화는 나의 PS 파트너. PS 파트너에서 지성이 결혼식장에서 부른 Show Me Your 팬티예요? 팬티라는 곡이 나. 아, 왜 나도 팬티 입잖아. 우리 팬티 안 입어요? 이런 걸로 이르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나만 이상한 것 같아. 듣다 보니 가사도 재밌고 음도 좋은 것 같아서 듣고 싶습니다. 꼭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 이 노래 준비되면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제가 또 준비해온 오늘의 이 시나리오들이 있으니까 시나리오들 다 마치고 마지막 곡으로 제가 이, 네, 들을 수 있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저는 여러분들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 방송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 제가 이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 절대 하지 않았어요. 항상 이 노래 띄워드릴 수 있으면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DJ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팬티는 아니지만 H.O.T의 캔디 듣고 올게요. 티의 캔디 듣고 왔습니다. 자, 다시아님께서 투 김희철 오빠, 오빠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럽에서 유명한 날이에요. 팔 오브 마트라는 날이에요. 여자 날이니까 오빠는 모두 여자들한테 축하 말씀을 말해주세요. 저는 러시아 팬이에요. 정말로 인사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또꼭 축하하세요. 우리 세상에서 어머니밖에 더 중요한 사람 없어요. 고맙습니다. 김희철 가장 좋은 남자예요. 해서요. 김희철에서 오타가 나서 김해.